얘들아, 안녕. 오늘은 되게 좋은 곡이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이런 80, 70, 80 세대 때 아주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최덕신 아저씨라고 계셨는데, 집사님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이라는 노래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테이프로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곡이지. 그래서, 스텝 1. 단순하게 쳐볼게. 야, 이게 되게 어렵네. 뭐냐면, 애매해. 높아서 가성 쓰기도 그렇고, 쌩으로 부르자니 높고, 아. 배웠던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아 메이저 마이너, 아니야 마이너 메이저. 그리 아름다운 지요. 이거는 E마이너에다가 G라고 볼 수도 있는데 G13, G13이라고도 볼수 있어. 어찌 그리 디미니시드 아름다운지요. 그다음에 어찌 이거는 Flat13, Flat9에 A에 Flat13에 Flat9.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F 마이너 6 아니면 D 마이너 7 플랫 5. 그다음에 주의 손가락으로 치신. 이게 G가 될 수도 있고 E-7 flat, E-7. 그 다음에 주가 베풀어 뜨신 달과 별 내가 보니 G7 flat 9.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샵나인 플랫나인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 이게 펜타토닉 샵나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렇게 쳐봤는데, 아, 미안해. 쉽게 치려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치면 어떨까? 이렇게 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계속 들면서 나도 모르게 좀 복잡하게 치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좀, 조금만 더 복잡하게. 대신 리하모니제이션이 조금씩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인이 이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바깥에 아웃라인, 탑 라인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너 보이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샵 라인 이거는 A에 대한 오드야 타깃이 A-7 그래서 이를 가기 위한 90년대 R&B에서 진짜 많이 썼던 마이너 9 이렇게 되면 D 코드지. 하지만 이게 11과 9이라 텐션이 되지. 오! 그래서 이거 인트로를 내가 만들자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이건 F샵의 플랫 5지. 그다음에 샵 11, F7의 샵 11. 이 플랫 7. 13. 디사스 4 근데 마이너로 가고 플랫 9 13 그다음에 여와 우리 주 여와 우리 주 이렇게 갔지 근데 이거를 B 마이너 7 플랫 5 11, 그 다음에 2에 E7인데 얘는 G샵이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오우! 펜타토닉 스케일 E-7, 9 지금 이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됐어 어찌 그리 5도 아름다운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달 인터체인지지 곧바로 그냥 이렇게 타겟이 이고 또 타겟은 A인데 여호와 우리 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주의 이름이 온다 아직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부르니
이것도 이것도 F를 갖기 위한 인자가 무엇 시간대 저를 광고하시나이까 아니면 뭐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하이브리드 코드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름이 온 땅에 어째 그리야 이거 그래서 요런 포지션 있지 해가도 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어. 자 이번엔 내가 이거를 한번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쳐볼게. 그래서 우리 니오 소울 리듬에 아 템포는 60이야
자,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옛날 곡인데, 이거를 조금, 모던하게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나는 모르겠어. 옛날 좀 지금, 어렸을 때 그 감성이 젖어 있어서, 사실 이런 아르페지오, 뭐, 요즘엔 잘 안 쓰지.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이 곡에 어울리면 그냥 쓰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되게 단순하게 쳐봤는데 너희들은 이걸 천천히 따라해봐.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뭐 F를 가기 위한 건데 이건 내가 예전에 이미 많이 되게 설명을 했었어 너희들에게. 내 영상을 꾸준히 본 애들은 이게 뭔지 알 거야.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외워. 되게 멋있는 테크닉들이 많아. 하지만 이것들부터 너희들이 조금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어 봐. 처음에 만약에 교회 반주할 때 또 이런 애들 있다. 근데 제가 텐션을 넣는 거 텐션을 넣으면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너희들이 프로가 아닌 이상 사전 협의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돼. 난 여기서 샵9 넣을 건데 근데 기타리스트는 뭐 사실 근데 E7이고 뭐 샵9 쳐도 얼지간하면 뭐 부딪히지 않을까? 기타리스트들이 막 엄청난 텐션을 넣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텐션은 부딪히게 들린다기보다는 쓰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너희들이 과하게 써서 구린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경우는 잘 없어 텐션이. 그러니까 내가 샵 나인을 쓰는데 저 짝애가 플랫 나인 써도 뭐 아니면 그냥 나인을 써도 이게 사실 볼륨에 따라서 음악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네가 정해. 난 여기서 이걸 텐션을 꼭 써야 돼. 이거 나 안 쓰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때는 말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또 이러겠지. 아 근데 너 여기서 텐션 이거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면 니네들이 싸워서 이제 또 안 보는 건데 그럴 때 네가 한번 양보하는 미더덕도 한번 그런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런 미덕을 발휘해서 걔가 안 네가 쓰면 안 되는 이유를 한 10가지만 얘기하라 그래. 그러면 걔가 말을 못 할 거야. 그럼 네가 써. 그러고 뭐 알아서 해라 됐다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아무튼 텐션이란 개념은 써서 부딪히기보다는 이게 부딪히기보다는 네가 써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계속 쓰니까 부딪힌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 아무튼 뭐 알아서 해. 오케이 안녕.